그다음에 한 가지 오늘 보면은 이제 단서님과 이제 배우자께서 결혼 기념일이신데 주말에 두 분께서 휴식을 가지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. 아마 내일 하루 쉬실 계획이십니다. 내일 하루 쉬시고 인수위원장, 부위원장 발표를 일요일 날 오후에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뭐 당선인께서 직접 발표를 안 하신다고 하면 일요일까지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참 가열찬 선거는 하지 않았습니까? 너무 뭐 피곤하시고 지쳐있고 하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